부동산 땅짓고 부동산 집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소장님 작년에 제가 제 기억이 2020년 이제 신년 부동산 전망을 하기 위해서 첫 손님으로 제가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참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총선 네. 이제 좀 있고 그래서 좀 시장에 좀 많은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아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좀 많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다수 아파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호가가 내려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 강남 3구였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KB 부동산 지수를 보면은 지난 3주 동안에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개구는 아직 마이너스까지 터닝은 되지 않았고요. 예. 강남 3구만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빠졌구나라고 느끼는데 강남이 또 많이 빠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가가 워낙 갭이 커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대선 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평소 때도 똑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동이나 층이나 향에 따라서 호가가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실제로. 예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동, 나쁜 층, 1층하고 제일 로얄층, 로얄동 같은 타입 같은 경우는 최소한 7억에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서 거래가 되는 같은 아파트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일 텐데 예. 작년에 34억 원에 세 번이 거래됐거든요. 34평형이. 그럼 평당 1억인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5억 전으로 호가가 나왔다가 최근에 뭐 잘 나갈 때는 40억까지도 호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낮은 호가들은 25억대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호가만 넣고 보면은 10억 이상의 차이 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았었고요. 보통 한 5억 정도 내에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 거래가 됐느냐 갖고 비교하게 되면은 밑에 단에서 거래가 되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고 윗단에서 거래가 되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는 워낙 거래가 빈도가 적다 보니까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다 보니까 아랫단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한 아파트들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매덕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매덕이 빠질 수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아파트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그렇게 빠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그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강남을 제외한 이제 노도 소위 얘기하는 노도강 뭐 네, 그다음에 또 마용성 네, 마용성 예예 이런 데들도 지금 보면 이제 마용성도 근데 좀 일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마용성도 워낙 많이 좀 오른 그렇죠.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보통 몰릴 때 확 몰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수요층들이 더 많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들에다가 실수요가 가중되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럼 그건 어느 정도 거품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뭐 마포 레미안 프로죠. 마레프라고 하죠. 예, 마레프로, 예, 최근에 또 인기셨던 게 신촌 그랑자이 뭐 이런 예, 예. 뭐 자이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은 수요가 좀 평소 때부터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들이 최근에 마용성 중에서도 조금 조정이 되는 것들이죠. 호가가 좀 내려오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거의 16억, 17억까지 갔다가 지금 14억, 8천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단순 수치만 보게 되면 한 2억 정도는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호가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구축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신축 중심으로 좀 가격대가 이제 고가 네. 고가 중심으로 좀 많이 좀 그렇죠. 변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물이 많이 없었던 단지들이 좀 네. 호가가 내려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할 아파트들. 입주권인데 그 보통 입주권 같은 경우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매물 자체가 적다가 최근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가 많았던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매물이 없다가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런 것도 급매물 좀 처리되느냐고. 근데 여기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6월 1일이 재산세 예, 그렇죠. 예, 종부세하고 이제 재산세. 예.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또 급하게 파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파는 건 아니라 몇 개원이 몇 건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의 아까 말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지금의 이 가격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세로 좀 굳어질 수도 있을 것인가? 네. 일단 아니면 호가에서 끝날 것인가? 뭐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작년까지 그리고 올 초까지 분위기는요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물론 이제 실수요도 있고 투자수요도 있었겠지만 예. 대부분은 실수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집을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사를 할 생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설문조사 해봐도 2주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든 전월세든 좀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1일 정도 지나서 하반기 정도 돼서 코로나 정기 어느 정도 안정화 좀 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좀 위축이 된 것들이지 이게 지금 많이 하락으로 터닝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아직까지 그 펀더멘탈 자체 어떤 네. 근본적인 변화가 온 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막 투매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매물이 나온 것들이 몇 건 되지도 않고 또 나오는 족족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예. 바로 이제 그거는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좀 싸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매로 나온 것들만 거래가 되는 것들이고 정상가로 나온 것들이나 이쪽에 호가가 높은 것들은 아직도 거래가 안 돼요. 매물로 아직 쌓여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좀 밑으로 내려와 줘야지 예. 하방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데 그 정도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서울을 제외한 뭐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네.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쪽 상황도 좀 비슷한 아니면 거기는 그렇게 뭐 거기도 진짜 어떤 별다른 움직임이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좀? 거기는 이제 호가가 올라가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예. 딱 정지가 됐고요. 거래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심들이 다시 서울로 터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수용성, 그러니까 수원, 뭐 용인, 성남 이런 지역들이요.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이 34평,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거의 10억이 넘어갔고요. 뭐 수용, 그러니까 수원도 지금 12억. 13억 가거든요. 예. 용인도 마찬가지고 성북구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수요층들은 이미 이제 거길 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조금 관심들이 터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 모습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절대적인 양이 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터닝한 것들이지 좀 대다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다 정지 상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상화 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이제 움직임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진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제 여름 방학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예. 지금 상반기 때 이사를 해야 될 수요들이 이사를 못했어요. 예.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코로나 전국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사 수요는 분명히 이제 이사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6월, 7월, 6월달 지나서 7월부터는 아마 그 수요가 움직일 텐데 그 수요의 향방에 따라서 정말 시세가 뭐 유지될 때, 빠질 때, 올라갈 때가 정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학군 수요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입지들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이 많지는 않은 것 실제로 그리고 뭐 크게 지금 뭐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영향들은 아직은 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대출이 안 나와요 어차피. 아 어차피. 예, 예. 6억 원, 그러니까 9억 그렇죠, 그렇죠. 원 이하, 이제, 예. 뭐 15억 이상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15억 이상은 아예 안 나오고 9억 원에서 15억까지는 20%, 그다음에 9억 원 이하만 40%인데 지금 4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찰이 많지 않으면은 뭐 분양이든 신축, 그러니까 구축이든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대출이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금리도. 문제는 이제 그 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금매물이 나오느냐, 더 많이 매물이 쌓이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그냥 족족 해소가 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 단계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매 가격도 네.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좀 시장에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안 빠지고 있죠. 제가 바로 이제 하방,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전세가 예. 빠져야지 같이 빠지는데 예, 예. 좀 그럴 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는 오히려 지금 더 귀하거든요. 지금 자가 입주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2018년도, 19년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전세 가격은 조금씩 계속 올라왔었고요. 2020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입주량이 많은데도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자가 실 거주하는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 전세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살기보다는 자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구축에서 신규 아파트로 가시려는 전세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전세는 거의 안 빠졌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좀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은 이제 그 인기가 좀 없는 입지에 구축 아파트들은 전세가 좀 빠지고 있어서 역전세도 나고 뭐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그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매물이 과연 좀 나와줄 것이냐 그러면 근데 네. 지금 뭐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이제 보유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6월 1일이나 이제 6월 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 네.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뭐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그냥 판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매물이 오히려 더 쑥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내려가기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매물이 쌓여야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달 넘어가게 되면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파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은 고스란히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것들이죠. 입지가 좋은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재밌는 거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잠실 주공 리센체라고 하나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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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월 저도 왜 본 것 같습니다. 3월 6일 날은 16억에 거래가 됐고 예, 예. 그다음에 4월 7일 날은 22억에 거래됐단 말이죠. 똑같은 84인데 6억 차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22억에 거래된 것은 되게 이상적인 것들이죠. 사상 최고가 거래이기 때문에 그분은 왜 그렇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법인한테 판 거더라고요. 근데 법인이 본인 소유의 법인인 거예요. 소유하는 법인 전환을 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네. 일단은 이제 6월 달까지 양도세 완화가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를 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일단 양도세 면 좀 감면을 받고 싶어서 매도를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또 남 주긴 싫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꾸고 싶으니까. 예, 자기 법인한테 팔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나중에 손익 계산할 때 네. 고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양도세 그런 부분들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것들은 싸게 안 판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네요. 뭐 결론적으로 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결국 그 소위 그 똘똘한 한 채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아마 매물도 좀 귀하고 가격이 좀 네. 쉽게 떨어지긴 어려울 거다 아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돼요. 지금도 네. 단기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호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단기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그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예. 예, 오히려 이제 많진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정말 떨어진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